짝꿍도 왜 안 왔어요? 잠깐 나갔어요? 아, 좀 더 안 오시면 서운해가지고. 3회입니다, 3회. 66페이지죠? 사실본입니다. 다음 중 단독행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단독행이 뭐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잖아요. 따라서 1번.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 행위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된다. 맞죠? 이걸 우리가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하고요. 3번. 추인의 당사자가 하나의 단독행위라는 경우도 있다. 아, 수인의 당사자가 하나의 단독행위라는 경우도 있다. 맞죠? 4번.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5번이 답이죠. 증여는 계약입니다. 이 5번과 같은 지문이 나오는 이유는, 증여는 꽁꽁으로 주는 거니까 자꾸 일방적으로 할 거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증여는 계약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결국은 1, 2, 3, 4번이 5번 지문에 대한 일종의 뭐가 되죠? 함정이 되는 거다. 증여는 계약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2번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자, 법률행위 해석하는 이유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결정하기 위한 거고요. 법률의 효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1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표시만의 해석으로 충분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요 만자가 들어갔더라도 맞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인데, 자, 원칙이 규범적 해석입니다.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니까 법률행위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다. 그럼 맞는 거지만, 예외가 자연적이자 해석이니까 법률행위 해석은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거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보시면,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자연적 해석을 원칙이라고 하고, 가상의 의사,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된다. X이죠. 다시 말하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법률의 해석이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서. 제가 설명드릴 때 의사는 계집인데 표시는 집을 팔겠다였다. 이런 경우잖아요. 표호자 의사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고요. 그 다음 4번. 의사주의는 뭐와 연결되죠? 자연적 해석과 연결되고요. 5번. 표시주의는 규범적 해석과 연결되거든요. 따라서 4번. 의사주의 이론에 의하면 법률행 해석은 표호자의 진의, 즉 내심의 효과사를 확정하는 것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표시주의 이론에 의하면 법률행 해석은 표시행위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맞는 질문. 따라 답은 2번이 됩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두 분? 커피 사 오신다요? 저는 또 안 오셔가지고 오늘 동맹 휴학하셨나. 수강생의 반이 결석을 해서 충격받았어요. 43번입니다. 반사의 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뿐만 아니라 그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맞죠? 이거 뭐죠?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다죠. 2번. 공인중개사를 통해 공무원에게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한 약정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고요.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죠. 이건 뭐죠?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니까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모두가 있어야 필요는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재소 합의는 유효하다. X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재소 합의라는 건 뭐냐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거든요. 물론 전제가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더라도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이런 취지가 되는데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이런 부재소 합의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지만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맞죠. 그래서 수없이는 많이 했던 것이 내가 너에게 1억을 주겠다라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만약에 조건이 갑을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다면 조건만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1억을 주기라는 것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질문이고 답은 4번이네요. 44번입니다. 통정허위 표시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거죠. 자, 통정허위 표시의 제3자는 누구냐면은 당사자하고 포괄승계인, 상속받은 사람이죠.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뭐죠? 제3자잖아요. 따라서 포괄승계인, 상속인은 뭐가 될 수 없죠? 제3자가 될 수 없고요. 또 새로워야 됩니다. 새로워야 되기 때문에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제3자지만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있으려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해관계가 없고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기업 가장의 금전소비대차죠. 그러면 이 금전소비대차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얘기고 기한 대여금 채권을 가압류했다면 통정허위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뭐가 되죠? 제3자가 되겠죠. 4번 가장 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가장 매매 후에 가등기 했으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죠? 제3자가 되고요. 7번 가장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도 가장 매매 후에 매수해서 등기까지 했으니까 뭐가 되죠? 제3자가 되겠죠. 8번 가장의 전세권 설정 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격려된 전세권인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도 가장 전세권 설정 후에 저당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제3자가 되는 거. 따라서 기억 니은 리을에서 5번이 답이고 또 최근에 이렇게 고르라고 해놓고서 다 답인 경우도 많이 출제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45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간은 다음 기들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는데요. 도달이란 뭐냐면 집에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요.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도달된 거죠. 요지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요지 가능한 상태만 되면 도달되고요. 뭐까지는 필요 없냐면 요지할 필요가 없고요. 또 집의 영역 내 진입하면 도달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 본인이 직접 받는 것만 도달이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 파출부가 받는 것도 일단 도달인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면 도달되질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편지가 왔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았거든요. 근데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그럼 이름이 안 적혀 있다면 안 뜯어보겠죠? 따라서 이것은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아요? 도달되지 않는 거죠. 편지가 왔는데 이름이 엉뚱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왔어요. 그러면 안 뜯어보겠죠? 이것도 뭐죠?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도달되지 않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보시면 수신인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요. 그러면 받았더라도 요지 가능성이 없는 것이니까 서진을 개봉하지 않았더라도 의사표시 도달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X고요. 답은 1번인 것. 2번 서신의 당사자가 아닌 동거의 가족에게 전달된 경우에도 집의 영역에 진입된 것이니까 도달된 거고요. 3번 격지자 사이의 계약이죠. 자, 청약에 대한 답장이 승낙은 발신주이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 시기도 승낙을 발신한 때죠. 따라서 승낙의 통지가 도달할 때가 아닌 발송된 때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다가 게시하고 두 주가 지나게 되면 도달된 곳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죠. 5번은 참 많이 나오죠.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 표유자가 발신 후 사망한 경우에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1번이죠. 46번입니다. 대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 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함이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현명을 해야 본인에게 효과가 생기고요. 현명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과가 없어요.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으면 본인에게 효과가 계속되므로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 행위로 인정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수동 대리죠. 자, 수동 대리는 누가 의사 표시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요. 그러면 현명도 누가 해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수동 대리 경우에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이를 표시하여야 하는 사람은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의사표시라는 상대방이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현명주의 예외로서 현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죠. 상행위와 그 다음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행사할 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냐면 현명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3번 상행위의 경우에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부터 볼게요. 5번. 자, 대리는 뭐 하냐면 타인을 위하여 스사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의사를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함으로써 본인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죠. 따라서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5번 대리인 법률행위로 법률행위 경우에 의사표시 하자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나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의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답은 4번이죠. 자, 이런 문제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인이에요. 무권 대리인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이 매매 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대리권이 없다면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하느냐?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무권 대리를 한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으므로 4번 대리권 없이 대리를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으로서는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X죠. 손해배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행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따라서 이행해주지 않고 손해배상만 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답이기 때문에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7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일단 1번 갑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자, 을이 대리권도 없이 병과 매매 계약을 했을 때 갑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말은 갑병 간의 매매 계약이 일단은 뭐죠? 무효란 얘기죠. 본인이 뭐 하기 전까지? 추인하기 전까지.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자, 이 문제에서 특징은 뭐냐면 갑이 아버지고요. 을이 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문제에서 갑이 돌아가셔서 을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을은 무권 대리인이기도 하고 본인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법적 주의를 근거로 해서 무효임을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죠. 본인의 법적 주의를 이유로 해서 추인을 뭐 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병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어차피 을이 병에게 무효임을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는 거니까 2번 병명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함으로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하면 본인의 법적지를 상속한 을은 무효임을 뭐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하고 병에게 확정주로 뭐가 기속이 돼요? 소유권이 기속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용이익도 뭐가 될 수 없어요? 부당이득이 될 수가 없고요. 부당이득 반환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4번. 5번. 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에 해준 경우 을은 정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해서 병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청도 뭐죠?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좀 결국은 뭐냐면 무권 대리인과 매매 계약을 했더라도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뭐죠? 무효다. 그죠? 무효다는 거죠. 다만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했더라도 더 이상 무효임을 뭐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하니까 요 병의 등기는 뭐하는 거죠? 유효한 거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말소 등기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그런 취지가 되는 거죠. 48번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표시한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효는 원칙이 뭐죠?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못해요? 보호하지 못하죠. 다만 예외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의외로 많지 않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가 무효인 경우와 통정 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서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무효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취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대적 무효, 취소죠. 따라서 제3자가 선이면 취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보호가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다. 절대적 취소인 거죠. 이것도 정리 안 해두시면 또 은근히 또 잘 틀리시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1번. 아, 기억. 의사 무능력자 제3자 뭐 하셨습니까? 보호하지 않습니다. 니은번 행위 무능력 제한 능력입니다. 이것도 뭐죠? 제3자 보호하지 않죠. 디귿번 원시적 불능 제3자 보호하지 않죠. 왜요? 무효는 뭐가 원치라고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비진이 표시하고 통정어휘 표시만 선의 제3자를 뭐예요? 보호하잖아요. 그 다음에 리을번 허위 표시 무효 선의 제3자 보호하죠. 미은번 비진이 의사 표시가 무효인 경우 선의 제3자 보호하고요. 비읍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 취소는 원칙이 뭐죠? 상대적 취소죠.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민법에서 제3자가 선이라고 보호되는 것은 요 리을 미음 비읍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더 한다면 뭐죠? 차고. 그죠? 차고에 의한 의사 표시 포함되면 뭐죠? 제3자가 선인 경우 보호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49번입니다.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기한의 이익은 무상이면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이고요. 유상이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기한의 이익이 있고요. 무상 임치 계약, 무상으로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은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 계약의 채권자는 누구죠? 임치인이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무상이어서 채무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는 채무자는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죠. 근데 유상이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1번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에게 있는 경우는 유상을 말하고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X입니다. 포기할 수 있어요. 다만 뭐는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은 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준다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2번 채무자 갑이 저당권자 을 위에의 다른 채권자 병에게 동일한 부동산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죠. 자, 기한의 이익은 언제 상실하냐면 첫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켰을 때. 두 번째,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 세 번째,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죠. 자, 그러면 1순위 저당권이 있는데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킨 건가요? 아니죠. 어차피 1순위 저당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니까 뭐죠? 남는 게 있어요. 후순위 저당권자 받는 거니까 1순위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킨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갑은 을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자, 이런 기한의 상실 사유가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채권자가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이행지체가 되거든요. 이렇게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야 이행지체가 되는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고요. 이게 뭐죠? 원칙인 거죠.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다 그래서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3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이거는 사족이에요. 어차피 기한이익 상실은 다 뭐죠? 원칙이 뭐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니까. 여기서부터인데 할부채무입니다. 자, 할부채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어떻게 진행되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별도로 진행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매달 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어요. 1월 달에 5만 원, 2월 달에 5만 원, 3월 달에 5만 원 이렇게 매달 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면 채권자는 이 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는데 이 할부 채권은 각각의 채권이 별도로 따로따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렇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겠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회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 전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X가 되는 거죠. 할부 채권은 채권별로 따로따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5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어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즉시 변제를 청구해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는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는 순간 바로 뭐가 되냐면 이행지체가 되거든요. 따라서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도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요 5번이 맞으려면 주어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 아니라 뭐로 바뀌면 되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바뀌어야 맞는 질문이 됩니다. 답은 3번이죠. 50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물권적 청구권 하면 첫째, 주체, 물권자이어야 하죠. 왜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니까요. 두 번째, 상대방은 누구를 말하냐면 점유자를 말하고요.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직간접을 불문하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하지 않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1번 물권적 청구권은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X. 점유자라면 직간접을 불문하죠. 2번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5죠. 답은 2번이고 3번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의 염려가 있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 X죠. 자, 침해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예방 청구권이라고 하죠. 4번 물권적 청구권 하나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독립화 양도할 수 있다. X죠. 물권과 물권 청구권은 절대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분리될 수가 없죠. 5번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한다. X죠. 다시 말하면 침해자에게 만약에 고의 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하고 별도로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이네요. 51번입니다. 등계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참 이게 참 잘 내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죠. 근데 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어요. 그러니까 말소가 불법이란 얘기니까 이 저당권은 뭐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소멸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여전히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 그래서 물건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1번.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다. 맞아요. 왜냐하면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는 말은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는 말은 권리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 것이니까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나머지 것들. 자, 등기라고 있으면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을 받죠. 또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이 되고 등기 절차의 적법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다. 누구한테? 제3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전 권리자인 갑에게도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2번. 등기 변 부상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 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 X죠. 당사자 갑과 을 간에도 뭐죠? 추정력이 인정이 되므로 을은 갑에게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2번은 X죠. 3번입니다. 자,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되는 것은 동산에 하나죠. 왜냐하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누가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받습니까?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받으니까. 따라서 3번.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 추정력이 인정된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러한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깨지는 경우가 중요하겠죠. 첫째, 반증이 있으면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고. 두 번째, 사망한 사람, 사자죠. 존재하지 않는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도 추정이 깨지고요. 세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추정은 뭐가 되냐면 깨지거든요. 따라서 3번, 4번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전 등기 전에 신축자가 따로 있는 거죠.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자가 있는 것이니까 추정이 깨지고 따라서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인정된다. X가 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이런 사유가 있으면 추정이 깨지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라면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전 소유자 사망입니다. 자,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뭐가 돼야 돼요? 깨져야 되는데 만약 이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라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추정이 깨지가 않고 뭐가 돼요?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는 지문도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52번입니다.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는 저당권이고 그 후에 취득한 권리는 소유권이고요. 저당권은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므로 계속 보시면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토지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이죠. 그러면 A가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B가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A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요 1번 저당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요?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B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얘보다 뭐가 없어요? 후순위 권리가 없고요. 요 비저당권은 뭐가 설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B가 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2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 갑토지 지상권자 동시에 그 지상권의 저당권이죠. 차이가 어떤 문제냐면 지상권이 있고 그 지상권의 저당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A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됐어요. 그러면 이 A는 굳이 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저당권은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므로 저당권을 취득하면 그 저당권을 혼동으로 소멸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갑토지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가 중복으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지상권 혼동으로 뭐가 돼야 되죠? 소멸돼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보시면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을 때는 지상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4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지역권자가 승역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물론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가 중복해서 뭘 갖게 됐죠?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므로 지역권은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3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는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죠. 1번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멸실 훼손됐어요. 그러면 선의 이고 앤드 자주점이면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요. 악이거나 또는 타주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 점유자 소유의 의사가 없다는 말은 이 사람 무슨 점유죠? 타주 점유라는 얘기고 타주 점유면 전부를 책임을 져야 되므로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필요비든 유익비든 비용은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 3번은 맞는 질문이죠. 자, 4번 항상 조심하시는데 자 우리가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고요. 또 상한기간을 법원이 허용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입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인데 필요비와 유익비를 섞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4번 필요비 상한 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의 상한 기간에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X고 상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 한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5번 악의 점유자죠. 자,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되고요.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대가라도 변상해야 되므로 5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54번입니다. 경계에 관한 민법상 각 규정 중 잘못된 것은 1번 답이 지금 몇 번 되어 있어요? 1번이 답이죠? 몇 번은 54번에 답이 4번으로 되어 있네. 아이고. 3회 5번으로 되어 있는 답이요. 답이 잘못된 거죠. 5번이 아니라 뭐죠? 1번입니다. 그렇죠? 설명은 54번에 설명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답은 뭐죠? 5번이 아니라 1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요. 또 편집까지 해서 잘못된 것 같은데요. 54번의 답은 5번이 아니라 1번이 답이고 해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뭐죠? 경계에다가 담을 설치하려고 해요.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하고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로 지정하네. 따라서 1번 임접지 소유자들은 공동 비용으로 경계포나 담을 설치할 수 있는데 소유되는 측량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X 측량 비용은 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의 비율로 부담하기 때문에 1번임 X고 1번이 답입니다. 정답을 5번에서 1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특수시설은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1번 2번 인접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담을 설치할 경우 그 높이는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옆집에서 나무 가지가 넘어온 경우에는 제거해달라고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그때 제거할 수가 있으니까 3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옆집에서 나무 뿌리가 넘어오는 경우는 발견하는 즉시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잘라버릴 수가 있으니까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경계로부터 건축을 하려면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돼요. 근데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건물의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거나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철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도 뭐죠? 정확히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죠. 답은 1번이고요. 자, 좀 쉬었다가 55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